이거 과거도 환생입니다. 이것이 하물생금 멸치잡배. 예, 5월달이면은 어장이 끝나면은 여기를 이제 톱으로 이러면 이제 딱 끓여버립니다. 너장, 덕판 다 뜯어내고, 이제 겉무거리 이게 다 뜯어내고, 이걸 다 드러내야 돼요. 돗대도 옮기고, 다 옮기고 나서, 이제 이게 다 치워져 이제 한 곳에 보관해 놓습니다. 멍에도 다 빼내고, 이제 옮기고, 다 분해해가지고, 이제 갓바로 덮어 놓습니다. 운반선이 안정돼요. 어장 끝나면 이것이 바로 멸치잡이 배 검 운반선이에요. 어장 끝나면 여기다 멸치를 씌웠다가 이제 마파람 불면 돗달고 목포 영산포로 가요. 내가 태어난 곳은 신안 흑산면 만제도 거기를 유명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가고도에서 자라고 국가공무원에 출제한다고 꿈을 꿨는데 수영하다가 귀속에도 농이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골장 공동모집 해골 뺐다 이래 부어버렸어요. 아무렇지 않은데 이 해골 다리물을 다시 부어버려가지고 뒤에 가에서 이 속에 싹 긁어내버렸어. 영감님들이 배 만드는 거 자꾸 공책을 가지고 수첩을 가지고 가서 지리가 얼마 한 척 두 척 한 장 말이죠. 한 척 두 척 메모하고 그리고 어떻게 맞추는 거 해가지고 이 바닷가에 떠밀려온 고기 상자나 남동아 구세다가 손으로 수동식 연장 만들어가지고 모홍배를 만들고 하다가 한옥배 전문 기술자가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배우다가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보고 느끼니까 이해가 빨리 가니까 이제 습득이 되니까 옛날에 저 산에서 엄목 있잖아요. 다른 업자들이 엄목이 모시다고 벌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놈 주세다가 먹줄 테서 옛날에 뭐 전기 제품이 없었잖아요. 이 겉목 도끼하고 큰 자구, 옥 자구, 양대패, 손대패밖에 없었죠. 큰 자구를 딱 깎아서 대패질 안 하고 집을 지었죠. 근데 12살 때부터 가고도에서 떠나서 전마전부터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도전자를 자랐죠. 아, 이제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지금 바빠서 못 하겠다 하면은 딱 계약서를 써놓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도 좋고 몇 월 달 연기 시켜도 좋다. 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잘해주니까 주 업자들이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봤던 조선도 차라고 한참 배를 많이 짓고 있을게. 이제 자기네들이 주문이 안 오게 고소 있는 모양이요. 목선에 대한 배들은 다 만들었어요. 골고루. 제일 어려운 것이 과거도 한선입니다. 한선 같은 거 그런 배는 멋이 일절 안 들어갑니다. 이 희어 붙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밧줄하고 기름 뿌려갖고 물로 톱밥을 물 뿌려갖고 하는 물하고 그것밖에 사용 안 해요. 뽕나무가 사람 몸에도 좋다시피 뽕나무 거지. 뽕나무 뉘에가 먹으면 씨를 만들잖아요. 그 종류로 뽕나무가 질거요, 질거요. 안 부러지고. 그래서 뽕나무 못을 씻어서 다음 못을 진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 수기나무 춘향목이라고 춘향 기할 때는 여기다 소나무도 여러 가지 잡목도 들어가요. 이제 산에서 사람 데려다가 줄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했어요. 하반쪽은 가시목. 가시목이 꽝꽝이요. 물이 묻으면 미끄럼 마찰이 잘 미끄러가고 가구도 목선은 대나무 껍질로 박을 쳤어요. 물 안 들어오게, 물이 심어들지 않게. 네, 물을 안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아주 바람이 불면 배가 잘 나가요. 옛날 통통배보다 날아버려요, 배가.
이 바람만 잘 불면 한산이 배는 빨라요. 일본 배는 전부 굳이 모시러 짓잖아요. 관리 못하면 갯지렁이가 이 파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목수가 잘한 사람이든 이거 잘못 잡으면은 물이 듭니다. 그러니까 갯지렁이가 구멍을 찾아서 이를 막고 이제 훑어봐요. 배만장 배무이 만척 넘어요. 전마전부터 해태전 신안일 때도 안 돌아다니도 없어요. 집도 짓고 배도 짓고 아파트만 안 해봤지. 남이 못한 것, 못한 것 집이 다 해봤어요. 목선은 관리가 힘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선은 벌레가 파묻고 들어가니까 뭐라고 할까, 목선이 자연적으로 사라졌다고 봐야지. 안타깝기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이거 전통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기념으로 남아 있겠죠.